선생님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출애굽기 6장 1절. 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선생님 좀더 옆으로 오세요. 이쪽 한두칸 정도 옆에서. 오케이. 아니, 더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의지합시다. 오늘 그 하나님의 강한 손, 오늘 성경에 이 반복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6장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미국에 계시는 분이 비행기로 다른 지역을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차가 막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밀려서 비행기 타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김포공항 비행기 타야 되는데 강서구 막혀가지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차가 못 가고 있는데 길좀 빨리 뚫려가지고 비행기를 제 시간에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간절히 차에서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지금 비행기 시간 놓치게 됐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결국은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어. 못 탔어. 그래도 그 비행기를 보내버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못 탔어요. 근데 나중에요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가 나중에 사고가 났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내가 예약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비행기를 어떻게 해야 돼? 타야 응답인데. 우리는 입장에서 그게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준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탄게 좋았어요? 안탄게 좋았어요? 안탄게더 좋았어. 성경에 뭐예요?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아시죠? 이번에 은퇴하시는데. 그분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경기도 광주 알죠? 분당 옆에. 경기도 광주 아주 옛날 시골이죠. 거기 있어요. 한 10년 이상 목회를 하셨대요. 초창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막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한 100명 이상 모이더래요. 근데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요, 목사님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금식으로 매달리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금식으로 매달리니까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목사가 금식으로 매달리니까 교인들도 금식하면서 목사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어요. 나가가지고요, 경기도 광주에서 나가서 저 강동구 명일동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가 오늘날에 무슨 교회야? 명성교회야. 그때는 기껏해야 100명 정도였는데 100명 있는 교회에서 쫓겨나서 나가서 새로 개척했는데 뭐한 10만 명 된다 그러죠? 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된다 그래요. 뭐 저도 한번 그 동네 가보니까요 와 그냥 그 동네가 그 지역이 다 교회야. 다 교회야. 옛날 구성전 새로 짓는 성전 뭐 교육관에 그냥 일대가 그냥 뭐예요? 다 교회야. 이 동네로 말하면 여기 이쪽 블럭이 다 교회라고요. 단지 하나가 다 교회예요. 그분이 나중에 본인이 경기도 광주에 있을 때는 내가 서울에 가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딴데 가서 목회한 게 오히려 뭐예요? 더? 더잘된 거예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동부에서 목회가 갔다가 안 됐어. 그래 그분이 디즈니랜드를 보고
야, 사람이 노는 놀이공원도 이렇게 크고 멋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이거보다 못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자동차 극장을 빌려가지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예배를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몰리더니 나중에 그게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비록 동부에서는 실패했지만 서부에 와서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 뜻대로 꼭 돼야 이게 응답이고, 내 뜻대로 모든 게잘 돼야, 응? 성령의 역사고, 내 뜻대로 모든 게 일사천리대로 다 돼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뜻이, 원하는 게안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뭘 예비했어요? 더 좋은 길을 예비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보세요.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나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다 되는 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성경에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소원이 응답이 안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소원보다 뭐예요? 더큰 소원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 내가 원하는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안 됐단 말이야. 아,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근데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야.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회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길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누가 일하시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냐.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뭐예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뭘할 것이다? 보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가십니까? 제가 어제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요즘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다 그냥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제대로 설교한 게 아니야. 진짜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요, 주여 어찌할꼬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심령을 통탄해하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한쪽에서는 저 목사 저놈 죽여라.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막 저 목사 끌어내려. 막 한쪽에서는 뭐예요? 막 화가 나서 목사가 미워지고 막 목사를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때 어땠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한쪽에서는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세례받고 변화되는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저 예수를 죽여라. 그게 진짜 설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듣기 좋고, 그건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그 예화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한방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그렇다. 목회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목회가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야?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진짜 목회야. 믿으십니까? 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줬다 생각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말을 잘했어. 내가 뭐 뭐, 맛있는 거 사줬어.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해.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될것 같았는데, 안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잘 됐어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 이거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 뭐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뭐할 것이다? 말씀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의 입술과 말을 통해서 회개의 선포를 하게 될 것이다. 능력을 행할 것이고 우리는 단지 뭐예요? 그냥 껍데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따라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돼요. 그럼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사업장, 나의 뭐 직장, 나의 목회, 나의 사역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의 일을 행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일을 행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셔야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게내 이름, 내 힘으로 돼요? 이거 내 힘,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 여러분, 병 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귀신 나가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죄인이 회개하는 게 성경은 뭐예요? 기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인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논쟁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싸우면 전도 돼요? 안 돼.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싸웠어. 그래가지고 창조론이 맞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니 기분 나빠서 집에 가요. 그러냐? 아무리 과학으로 증명시켜도 안 믿는 데니까요. 왜요? 그 속에 불신앙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요, 여러분, 전도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뭐, 가정일, 아니면 뭐, 직장이나 뭐, 사업장이나 뭐, 여러분, 뭐, 일하는 일, 그쵸? 나머지는 뭐, 교회 활동이나 뭐, 예배나 뭐, 친구 만나는 거나 그런 사회 활동이죠.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뭐 해야 할수 있을까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그때만큼,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뭐예요? 통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뭐 일을 해요. 청소를 해. 그 시간에 뭐 청소하는데 뭐 뭐가 되겠어요? 집안일 뭐 요리하면서 뭐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성령이 가장 역사할 수 있는 절호의 그 시간이 뭐다? 바로 뭐할 때야? 전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믿으십니까? 예배할 때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육신의 일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도 얼마나 밖에 나가면 놀 때가 많고 갈 때가 많고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과연 성령이 역사하냐 이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냐 이거예요. 전도할 때그 전도의 시간만큼은 오직 우리가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성령, 뭐,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지갑에 돈 있다고 그게 뭐, 무슨 능력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옷을 뭐, 정장 입었다고 그 옷이 무슨 능력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 여러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막 그냥, 가면은 갑자기 막 전도할 때막 유창하게 돼요? 아무 상관없어.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말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다 좋은 것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과 환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동반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요, 참 신기해요. 축복을 주기는 주는데요, 뭐를 같이 줘요? 고난을 같이 줘. 짜장면 올때 짜장면 하나요? 반드시 단무지가 따라오잖아. 가만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했는데요, 그 바로 좀 시간 지나면 또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고난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핍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계속 좋은 날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맨날 뭐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와 핍박의 역사가 막 샌드위치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이게요, 마귀도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이 재밌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국가 돌아가는 거 봐도 지금 미국이 막 얼마나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돈을 차단하죠. 중국도 그냥 다 차단했죠. 우리나라도 그냥 개성공단 폐쇄시켜버렸죠. 이제는 무기니 뭐그 이제요, 항공유라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 전투기 그 기름까지요 다못 들어가게 그냥 아예 그냥 모든 걸다 차단해. 여러분, 그 정도 이제 뭐 돈과 뭐 기름과 모든 웬만한 거다 차단하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 이제 핵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돼 되는데 그렇게 해요? 아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북한을 향한 제재 중에요, 법으로 각 나라에서 할수 있는 거는 뭐예요? 다 했어. 한국도요, 이제 뭐 민간 교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뭐 통신도 안 돼. 다 그냥 다 단절시켜 버렸어요. 일본, 중국 뭐 그냥 전 세계가 북한 그냥 그럼요 겁나 가지고 그냥 유엔에서 제재하니까 어우, 이제 당장 핵 포기하고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를 회개하고 이제 자본주의로 이제 평화롭게 이제 육자회담을 열어서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제재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난리야, 더 난리. 더 가만 안 두겠다. 미사일 더 쏘겠다 그러죠. 막 청와대를 향해서 이제 막 공격하겠다 그러죠. 가만 봐요.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북한 하나 잡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에? 아마 달러가 한 개도 못 들어가도요, 아마 어떻게 살아도 하여튼, 에? 이런, 제가 왜 지금 출애굽기를 했는지 아세요?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영적인 어떤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도하면 출애굽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중간한, 여러분, 출애굽기가 뭐딴 겁니까? 모세가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한두 가지 기적 보면은 바로가 빨리 이거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한두 가지 여러분 뭐, 뒤에 보면은 뭐 재앙들이 뭐 계속 나오잖아요. 뭐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또 뭐예요? 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하고 뭐열 가지 재앙이 여러분 열 가지까지 아니라도 한 두세 가지만 가도 포기해야 돼, 안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근데요, 포기해요? 열 가지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어, 자기 아들이 죽는 그까지 가니까 이제 나가라 그러죠? 근데 막상 내보내놓고 또 가만히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까지 뭐예요, 또? 쫓아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바로왕이 하는 그 일이나,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 악한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여러분, 북한 잘못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뭐 승진하면 좋아요? 총살당하고 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차로 2시간만 놀러간 북한이에요. 근데 지금 그 북한과 남한하고는 어때요? 여러분 북한 있으면 이렇게 예배 드려요? 여러분 저도 북한 가봤지만요. 자전거에 자동차처럼 넘버가 있어요. 자전거도요. 이 국가 자전거가 있고 개인 자전거가 따로따로 있어요. 번호판이 달라. 공산주의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 형제 자매도 없죠? 하나님도 없죠? 오직 그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공산주의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못 섬기게 법적으로 뭐예요? 국가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같은 나라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를 쳐도요 꼼짝해야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왜 그래요? 더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전도라는 거를 아까도 이제 군사님 이런 얘기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냥 먹을 거 나눠주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에? 마귀가 그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에? 교회에서 뷔페로 잔치를 해놓고 와서 공짜로 먹고 가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먹고 얼마든지 잔치 즐기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 말은 그거예요. 교회가 배 터지게 먹이게 하고 좋은 데를 관광시켜주고 그냥 최고 비싼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약간의 감동은 줄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쉽게 교회 나오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마귀를 너무 순수하게 보면 안 돼. 어느 정도 했으면 바로가 포기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마귀 역사가 강할수록 우리 거기에 우리가 눌리거나 우리가 쓰러지면 돼야 돼요? 안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더 강한 손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역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무섭게 나왔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을 준비. 근데 다윗이 결국은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 목사 쫓아내라, 쫓아내라, 쫓아냈으면 가서 망해야 되잖아. 근데 쫓아냈는데 가서 뭐야? 더잘 돼. 그럼 쫓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해가십니까? 내 뜻대로 이거 되면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잘 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더잘 돼.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고 순교시키고 막 핍박하는데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어때요? 더 세. 막 마귀가 막 떠나가 버려. 귀신이 떠나가 버려. 병든 자가 고침 받아 버려. 기적이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나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더큰 것, 더센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준비시키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 준비를 우리가 쓰임 받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목사가 많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라는 거예요. 저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뭐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그 영상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하는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그래. 아, 목사님 어떻게 또뭐 그런 연애 일을 다 하게 되셨어요? 제가 뭐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전화가 와요. 뭐좀 해달라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냥 저는요, 연락 오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 나를 그냥 써주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그냥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응? 주여,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그냥 나를 불러주시는 것만으로, 써주시는 것만으로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볼지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일하는 걸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은 그냥 순종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보는 거예요. 그게 볼지어다예요. 볼지어다라는 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게 돼. 간증이 뭐예요? 나는 그냥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게 뭐예요? 볼지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주님이 생각지 못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6장 1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손, 이 강한 손 무서운 겁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낼 때는 적당해서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적당히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해야 그 마귀 손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건져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가 전도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냥 단지 그냥 교회 홍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마귀 권세에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의 종노릇하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모세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 손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그냥 데려가라 이래요? 빨리 교회 가라 이래요?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또 보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두 번이나 나왔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에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은요, 능력을 상징해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다 뭐로 일해요? 따지고 보면. 주사님 뭐로 일해요? 머리로 일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머리가 뭐가 뭐로 연결돼야 돼? 손이 연결돼야죠. 손이에요, 손. 우리가 이 손이라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강한 능력.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만이 악한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 영혼을 끌어낼 수 있느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오늘날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강한 손, 이거 붙잡지 않으면요, 암만 다른 프로그램이니 다른 어떠한 뭐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 적으니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보십시오. 이제 2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까지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은, 이 전능의 하나님 뭐예요? Almighty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왕, 그 말이 들어갈 때는 뭐예요? 그 힘이 들어가 있어요. 권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는 그 속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부를 때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라는 게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알리지 않은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약속을 기억하였다. 이 기억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또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 보세요. 여기 6절에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말은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빼내었다. 여러분, 마귀 권세가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자유하지 않아요. 물질에 눌려 있고 돈에 눌려 있고 사람에 눌려 있고 권력에 눌려 있고 정치 여러 가지 눌려 있어요.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밑에 눌려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빼낸다. 전도가 뭐예요?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건진다.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한다. 너희를 구원해낸다. 이끌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7절입니다. 너희를 백성으로 삼는다.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랬죠. 시편의 고백.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신약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예요? 무거운 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거운 짐 밑에 사는 것들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냥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스 보면 재밌는 거 있죠? 그 북한에 가끔 이제 그 북한 주민들 막 인터뷰 나오잖아. 막 광명성 쐈다 그래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막 인터뷰하고 막 이제 뭐 우리 강성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부러워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야, 정말, 그게 그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 북한 주민들의 그, 막, 열렬히 막그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부럽다고 생각합니까? 답답하죠.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어쩜 저렇게 모르고 살수 있냐. 어쩜 저렇게 저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냐. 여러분, 그것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열심히 전쟁을 하고 막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노예들이요. 노예 해방을 원하지 않았대요. 왠지 알아요? 노예가 해방되면요. 자기 힘으로 뭐예요? 집을 사야죠. 월세 내야지. 먹을 거 뭐예요? 내 힘으로 사야지. 노예 때는 어때요? 뭐가 해결돼? 집이 해결되잖아요. 먹고 자는, 뭐 먹을 게 다 주인 집에 가득하잖아요. 노예, 노예. 여러분 어디서 그냥 어? 음식점에서 먹고 자고 어? 그 자게 해줄 테니까 일만 해라 그러면 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어? 기숙사랑 뭐 먹을 거 다 해결해 준다는데. 근데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없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쫓겨나야 돼. 자유가 없어. 응? 여러분 응?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제가 치유 상담 공부하면서요. 미국에서 그 응? 교도소에서 한번 나온 사람을요 다시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왜? 교도소 들어가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 한 사람 교도소 들어. 그래 안 그래요? 밥 주고 뭐 하고 쓰? 또 인건비 뭐 교도소 많이 들어갈수록 그 나라의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응? 교도소에 안 오게끔 교화를 시키고 해도요. 한번 교도소 들어온 사람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들어와. 왜 그럴까요? 응? 거기 온 사람들은 그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해결되고 노예 같이 살잖아요. 그것을 응?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 예배 여러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라는 뭐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돈에 묶여 있어봐요. 여기 나와요? 못 나와. 가족에게 묶여 있어봐요. 나와요? 못 나와. 친구들에게 묶여 있어봐. 못 나와. 어디 뭐 동창회 묶여 있어봐. 다 묶인 거예요, 내가. 묶이다는 게 뭐예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토록 담임 목사가 되려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눈치 안 보고 설교하고 싶어서 제가 담임 목사 되려고 한 거예요. 아, 이 말 했다가 장로님이 싫어해서 저기 부목사 잘리면 어떡하지? 이 말 했다가 담임 목사실 끌려가서 혼나면 어떡하지? 이건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목사 전도사 때는요.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혼나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 여러분의 인생에 자유가 없으면요. 그 삶이 어떤 인생이에요? 온갖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 이것도 안 되고 이것 저것도 안 되고 걱정, 염려, 근심.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7절이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업. 이 기업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는 선물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정, 교회. 여러분 가정 왜 주셨을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왜 결혼하고 왜 여러분이 자식 낳고 살아요? 하나님을 더 뭐하라고요? 잘 섬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왜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혼자서도 성경 보고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뭐하라고요? 잘 섬기라고. 믿으십니까? 왜 결혼하고 왜 자식 낳아요?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더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명절이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절이라고 친척들 다 데리고 교회로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이 기업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물질의 축복을 왜 받아요? 하나님 더 뭐하라고? 잘 섬기라고. 교회가 왜 부흥돼야 돼요? 왜? 에? 나중에는 어?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왜 교회가 막 확장돼야 돼요? 교회 사이즈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더? 더 잘 섬기려고. 믿으십니까? 응? 왜 전도해요? 전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려고. 기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곳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그거는 아주 저급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통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더 뭐예요? 잘 섬기라고. 아시겠습니까? 응? 물질에 여유 있으면은 어디 돈에 끌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몸 건강하면 어디서 응? 구신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 목사님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여기저기 퍼주면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더 높일 수 있잖아요.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도구란. 그래서 이 기업, 여러분 성경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인데 이것은 반드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기업. 이 기업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요즘에 뭐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제가 뭐 교구협의회 무슨 서기 일도 하고 뭐 부흥단 일도 하고 일을 해요. 근데 일할 때 그 일하는 거에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번에 목사님들 제 뭐 우편물 보냈는데 한 몇십만 원 들어가요. 그럼요. 그 비용 들어가는 거 제가 제 돈으로 하겠어요?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달라고 하죠. 이거 그 회계한테 보내라서 달라고 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제가 누가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그냥 해요? 필요한 거 거기서 나한테 일을 시켰으니까 필요한 거 물질이나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 줘요 안 줘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서 나는 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의 사장이라고 칩시다. 그 사업장의 사장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될 수가 있다? 오히려 내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가나안에 갔으면 가나안의 자유로 자유가 허락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 자유가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돼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땅도 받고 축복을 받고 막 놀라운 축복을 받아 이걸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뭐가 돼요? 타락하게 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죄로 시험 들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그 응답됐으니까 더 긴장해야 돼요. 왜요? 기도 응답된 걸로 반드시 하나님께 뭐를 돌려야 돼요? 영광. 그래서 감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감사로 반드시 하나님께 왜 보답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주일이 됐을 때 주님 그냥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정말 내가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예? 왜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감사하러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 주신 거를 이걸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 걷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축복 따로가 아니에요. 아,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는 먹고 놀자? 큰일 나요. 먹고 놀다가 버림받아요. 야,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안주하자. 여기서 우리가 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가 여유를 갖자. 여유 갖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죄로 이렇게 멸망하거나 타락되거나 이럴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죄에 넘어가거나 어떠한 미혹이 되거나 어떠한 시험을 당할 때는요. 여러분이 먹고 살만할 때 시험 당해요. 아시겠습니까? 축복을 받았을 때 뭐를 당해요? 시험 당해요. 좋을 때 성공했을 때, 일 잘 됐을 때 뭐가 돼요? 시험을 당해요. 참 신기하죠? 오히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때는 시험 다 안 당해요. 왜요? 그때는 더 막 주님을 찾아. 에? 에? 누가 뭐라 그래도 에? 그 예수님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막 인격적으로 무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근데요, 만약에 그 여인이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아쉬움 없어 봐. 예수님이 한마디에 어디 지금 날 무시하냐고. 아, 나 뭐 교회가 여기만 있냐고. 당장 그 소리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가 않은 거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과 이거 지금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쟁으로 말하면 전쟁 작전을 시작부터까지 다 들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에 끝내낼 거고 강한 손으로 역사할 거고 모세가 금방 내지 않을 거고 하나님 내가 이 왜 한지 아냐?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요. 시작부터 그 결과를 아주 자세하게 뭐예요?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구절 보세요. 그들의 뭐예요? 마음에 그들이 마음에 뭐예요? 상함과 가혹한 뭐로 말미암아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 여러분 결론은 암담하죠.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그 막 은혜가 충만한데 막상 현실에 나아가면 그 사람들이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완전 무시해요. 완전 여러분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지금? 상해 있다. 그들이 가혹한 노역. 그러면 일에 빠져 가혹하다라는 게 뭐예요? 아주 그냥 심한 노역. 일에 빠져 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냥 아주 그냥 눌려 있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이상과 현실이죠? 꿈과 비전과 현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거 여러분이 알지만 현실에서는 어떨 수 있다? 전혀 정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가가지고 당장이라도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딸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붙잡고 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에 막 이래야 되는데 뭐예요? 막 오히려 막 정반대로 막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고 여러분이 막 은혜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뭐예요? 내보내게 하라. 여러분 뭐 이게 바로가 말이 되겠습니까? 12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저는 여러분 이게 좀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세 말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 근데 보세요. 아니, 여러분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교회 뭐 이런 일 합시다 그러면은 아 지금 집사들도 안 따라주는데 무슨 지금 교회 있는 사람들도 안 따라주는데 무슨 지금 밖에서 사람들을 끌고 와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믿는데 부신자가 지금 바로는 약한 자가 내 말을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지. 쉽게 말하면 나를 지금 아무도 저를 따라주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나 혼자 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한테 찾아가려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뭐 해줘야 돼?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다 따라 붙는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오늘도 점심 먹어서 그러죠.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아주 그냥 큰 맘 먹었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저기 민주당에서 이제 찬밥 시대 당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다시는 내가 뭐 안 한다? 연대 안 한다. 다시는? 나 뭐 안 돼도 저도 요즘 솔직히 그분이 뭐 재산이 수백억이고 뭐 세상적으로 할 것 뭐 있을 거 다 있는 분인데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굳이 뭐 많은 자리 뭐 무슨 필요 있어? 나는 타협 안 한다는 거 뭐 손해 볼 거 상관없다는 거 이제는 뭐예요? 그냥 내 길을 가겠다 이거죠? 뭐 싫으면 네가 나가라 이거야. 완전히 그냥 세게 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좀 그런 오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면 하고 안 도와주면 안 하죠. 이건 뭐가 약한 거? 믿음이 벌써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도와주면 하고 안 하면 못하죠. 이거 벌써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누가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도와줘도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속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안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 안 도와줘도 나라도 하면 되죠. 그때 사람이 도와줘요. 이거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도와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죠. 그러면 안 도와줘요. 이거 신기해. 교회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요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렇게 도와준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근데요 누가 일단 어떤 사람이 치고 나가잖아요. 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괜히 미안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거를 치고 나가느냐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신약 말씀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어느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또 교회를 개척하냐고. 나가봐 다 불신자야. 그래 안 그래요? 밖에 나가봐 전도해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 주일날 아침 11시에 쇼핑몰 가봐요. 사람 바글바글해. 그 다음 뭐야? 불신자들이에요. 주일날 야구장 가봐요. 야구장에 사람들 막 수만 명이 막 놀고 있어요. 다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더 많아요. 윤석자 목사님 뭐라 그래요? 지구상에 불신자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교인이 몇만 명이 됐는데도요. 우리는 개척교회래. 개척교회라는 게 뭐예요? 안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누가 남아있는 한? 불신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다 뭐 해야 돼?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아니 누가 도와줘야 하죠. 누가 인정해줘야 하죠. 누가 믿어줘야 하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에게.
사람들이 너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오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불신앙.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엄청난 지도자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요 이미 광야 40년을 훈련했어요. 광야 40년을 훈련했는데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광야 훈련을 했는데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 된다고 순종할 것 같아요? 목사 된다고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학교 나오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은요 연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사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시고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지금 아무도 날 안 도와줘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그렇죠?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무시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눌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담대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환경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내 말을 인정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환경은 그렇지 않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